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SK 랜더스 대 한화 이글스의 시즌 10차전 주말 3연전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최지은과 최신수의 1, 2번, 최정 선수가 오늘 복귀합니다. 에레디아 한유섬이 4, 5번, 박지원 선수가 6번 오늘도 출장합니다. 김광현은 김광현이다. 마운드에서 또 한 번 이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대전의 김광현 2018 시즌부터 현재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황영목과 최인호의 1, 2번, 3, 4, 5번은 안치홍, 노시환, 최은성의 안노체 라인입니다. 김태현 선수가 뒤를 바치고 이재원, 인정하던 29번의 왼손 투수가 안산공고 스마일 에이스로 떠오르고 있던 여름의 어느 날 태어났던 황준서 선수입니다. 이재원 포수와 배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높은 볼을 때렸습니다. 쭉 뻗어갑니다. 중견수 오른쪽에 떨어집니다. 우중간의 안타. 최지은 1루 밟고 2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선두타자 2루타입니다. 스윙! 엄쪽 삼진! 145! 결정적인 순간에 장타를 치면서 팀이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줬거든요. 자, 2루 주자가 3루까지 한 베이스를 순식간에 훔쳐냅니다. 3루 주자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자, 최정이 왼쪽으로 보냈고 좌익수 잡아냅니다. 3루 주자 홈으로 스타트! 공도 홈으로! 홈승부! 최지훈이 공보다 빠릅니다. 복귀한 최정이 생플라이 타점으로 복귀를 신고합니다. 참 랜더스가 지금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점수 빼는 과정을 보시면 정말 쉽게 점수를 빼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주하겠습니다. 벗어납니다. 몸쪽 깊게. 3구째를 끌어당겼고 1, 2간 뽑아냅니다. 오른쪽 안타. 이글스의 테이블 세터 이름값을 합니다. 밥상을 차려냅니다. 원 스트라이크 카운트. 2구째 밀어냈습니다. 오른쪽을 향하면서 우측 라인 앞쪽에 떨어집니다. 이타구 왼쪽 시타 동점 주자 홈으로 홈까지 들어옵니다. 안치홍의 동점 1타점 적시 1루타. 12경기 연속 안타 안치홍입니다. 스윙 떨어뜨리면 노시원 삼진 물러납니다. 지금도 슬라이더죠. 지금도 슬라이더인데 물러났고 최은성입니다. 끌어당겼고 전진 수비 끌어냅니다. 잘 끌어냈고 아웃카운트 타자 주자를 처리해냅니다. 자, 투앤투에서 구종을 바꿔냅니다. 타이밍 뺏어냈고 느린 땅볼 1루 끌어냈고 1루 승부. 1루의 아웃카운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위기. 그러나 김광현 선수가 한 점의 대가만 지불한 채 이닝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박지원 선수의 이 견뎌내는 모습을 보시면 자, 강하게 때렸고 빠져나갑니다. 처음 보는 투수, 그러나 대처해내는 박지환입니다. 대단한 재능입니다. 자, 주자 뜁니다. 쏩니다. 2루 승부. 2루의 태그.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타자는 삼진, 그리고 주자는 2루까지 들어갑니다. 때렸습니다. 날카롭게 왼쪽 뻗어갑니다. 좌익수 왼쪽 탐장을 맞고 떨어집니다. 이타구 왼쪽 시타 랜더스 한 점 다시 앞서갑니다. 타이밍을 앞에 두고 또 한 번 좋은 타격 고명준입니다. 때렸습니다. 센터 쪽 빠져나갑니다. 중견수 앞뒤 간타. 정준재가 오늘 또 한 번 1루 베이스를 첫 타석부터 받고 있습니다. 쫄면 쫄지마. 예. 자, 밀어냈습니다. 왼쪽을 향했습니다. 좌익수 따라가면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위기 상황 최지훈 선수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랜더스가 한 점을 다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황영목 선수입니다. 뒷다석에 몰래. 자, 들어올렸습니다. 황영목의 타구 뻗어갑니다. 우중간에 떨어진 안타. 황영목은 띕니다. 1루 밟고 2루까지. 이글스의 무기, 이글스의 강력한 무기 황영무기입니다. 자, 2루, 2루 돌아가다 걸립니다. 3루와 2루 사이 걸렸습니다. 자, 황영목 선수가 3루와 2루, 자, 2루 쐈고 피하면서 2루, 결과는 세이브입니다. 2루 세이브. 박지원 선수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아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슬라이더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선택해냅니다. 오른쪽을 향합니다. 우익수 잡아냅니다. 우익수 다이빙 캐치. 한유섬의 놀라운 수비와 함께 세 번째 아웃카운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수비 뒤에는 항상 좋은 타격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항상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 결과는 어떨까요? 일단 높게 뛰어냈습니다. 중견수 뒤로 갑니다. 계속 가는 타고 탑장 맞고 떨어집니다. 한유섬의 금지막한 타구 선두타자 2루타. 좋은 수비는 좋은 타격 한유섬입니다.
자 일단은 박지환 자 기습 번트를 시도합니다. 박지원의 번트 3루수 끌어냈고 송구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일단 주자를 3루까지 보냅니다. 2구째를 받아 때립니다. 이 타구는 중견수 쪽을 향합니다. 잡아냈고 3루자 홈으로 스타트 아웃 카운트와 점수가 교환됩니다. 고급스럽게 한 점 다시 달아나는 SSG 랜더스입니다. 한유섬 선수의 500득점째가 랜더스의 오늘 경기 세 번째 점수입니다. 랜더스 타자는 이 주자를 3루 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 다음에 구명준이 높게 뛰었습니다. 이 타구 계속 갑니다. 아직도 갑니다. 탑장 무너뜨립니다. 구명준의 솔로포. 자, 6월 팀 타격 지표 타율 홈런 1위 고명준의 한 방도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오, 지금은 센터 쪽에 가장 깊은 쪽으로 지금 넘기는 타구인데 오, 파워가 상당하네요. 자, 타이밍을 다시 앞으로 가져가는 고명준이 이런 타구들을 다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정준재 볼넷. 타자들의 타격 이 컨디션이 또 뛰죠. 자, 2루 갑니다. 2루 쐈고 2루에 이미 베이스를 훔쳐낸 정준재 선수입니다. 그대로 멈췄습니다. 툭 갖다 때립니다. 느린 땅볼은 2루수를 향했습니다. 세 번째 아웃카운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점을 달아난 SSG 랜더스입니다. 점수는 4-1의 스코어입니다. 자, 그리고 박성환 선수가 지금 유격수 자리에 결국 들어왔고요. 정준재 선수가 3루 자리로 가면서 최정 선수가 이제 경기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었잖아요. 자, 3볼에서 스트레이트 볼넷이 되고 있습니다. 원투에서 들어왔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브레이킹 볼을 받아 때립니다. 중견수 앞뒤 안타! 자, 또다시 김광현의 공을 안타로 만드는 이재원입니다. 툭 갖다 때립니다. 땅볼 타고 느리게 굴러갑니다. 끌어냈고 베이스 밟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아웃카운트. 2승 2패 2홀드 4.50의 평균 자책점. 하나 이글슨도 지금 보시면 김광현 선수에게 막혀있는 건 아니에요. 자, 끌어당겼고 자 굴절이 됩니다. 추신수가 1루 갔고 1루에 살아나갑니다. 자 그리고 볼이 들어가면서 2루까지 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원투 컨택 밀어냈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잡아내면서 원아웃. 주자는 2루에 그대로 있습니다. 투수는 장시환 풀카운트 떨어뜨렸고 스윙 바깥쪽에 삼진입니다. 한유섬의 대처는 어떨지. 풀카운트 낮게 한유섬 꿈쩍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3구째 날카롭게 왼쪽 떨어뜨립니다. 자 볼을 떨어뜨렸고 추신수는 달립니다. 홈까지 박지원이 추신수를 불러드립니다. 이 신인 선수의 놀라운 질주 박지원의 이름 기억해야겠습니다. 박지원입니다. 와, 네 여기서 약간의 아쉬운 모습이 나왔죠. 바로 지금 포구를 했다면 승부가 충분히 될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자 됐어요. 이지영 툭 갖다 때렸고 1루수 다이빙 캐치로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먼저 밟습니다. 자 이렇게 랜더스의 공격은 마감됩니다. 그러나 정말 보석함에 넣고 싶은 원석 랜더스의 박지원의 적시타 5-1의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요. 자 스윙 자 배트가 돌았고 볼이 튀었습니다. 최인호가 1루까지 살아나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중요한 장면입니다. 풀카운트 낮게 골라내면서 볼넷. 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자 원투에서 바깥쪽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 커브를 던져서 타이밍을 뺏는 그런 모습이에요. 변함없는 에이스 중 에이스 대전의 김광현. 올 시즌 9경기 9와 3분의 2이닝 동안 이닝보다 실점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딱 하는 소리 땅볼 백핸드 빠져나갑니다. 우중간 쪽으로 빠지면서 살아나가는 추신수 선수입니다. 최경모 선수가 들어옵니다. 투 스트라이크 카운트입니다. 박성환 낮은 볼 컨택 빠져나갑니다. 끌어당기면서 오른쪽에 안타 다다다다 뜁니다. 2루 맞고 3루까지 들어갑니다.
주저 양 코너에 자리합니다. SSU 랜더스 박성원 안타. 박지한 타자잖아요. 들어왔습니다. 모서리죠. 네이비스 삼진. 에레디아가 물러납니다. 어제였습니다. 강하게 때렸고 한유섬에 타고 오른쪽에 안타.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한유섬의 적시타. 랜더스가 차곡차곡 한 점 더 벌어집니다. 때렸습니다. 높게 왼쪽 워닝 트랙 깊숙한 뜬공입니다. 잡아냅니다. 자, 2루 주자 태거 뺐고 1루 주자도 2루 갑니다. 2루까지 들어갑니다. 3루와 2루. 자, 2루까지도 1루 주자가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잖아요. 예. 자, 때렸고 센터 쪽으로 느리게 굴러갑니다. 유격수가 나타났고 끌어냅니다. 1루 던졌고 1루 아웃입니다. 자, 일단은 아웃으로 선언이 되면서 이닝은 종료가 됐는데 세이브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한 점이 일단은 들어오게 되고 주자의 위치를 좀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2루에 있는 주자는 다시 3루 쪽으로 와야 되는 거고 네. 3루에 있는 주자만 득점이 인정이 돼요. 한 베이스씩 가게 되는군요. 네. 예. 이번 이닝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명준 높게 뛰어냈습니다. 약간은 좀 애매한 위치를 향합니다. 뜬 공 쫓아갑니다. 잡아내면서 세 번째 아웃컨트가 됩니다. 두 점을 더 벌어진 SSU 랜더스. 두 팀의 거리는 7대1. 5.45의 평균자책 1승과 27경기에서의 기록입니다. 오늘 2루타와 볼넷이 있었던 안치홍 선수입니다. 백끝에 걸린 타구 높게 떠 올랐습니다. 약간은 애매한 위치 떨어집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선두타자 살아나갑니다. 스윙 떨어지는 공에 따라갑니다. 스윙 삼진. 지금 두 번 연속 헛스윙이 나옵니다. 지금도 약간 손가락을 벌리면서 스윙투. 자, 그리고 배트가 돌아갑니다. 스윙 삼진. 자, 배트가 부러졌고 이 타구 오른쪽에 안타가 됩니다. 주자 2루와 1루를 만들고 있습니다. 속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때렸고 센터 쪽에 떨어진 안타. 자, 이 타구는 안치홍 3루에서 멈춤듯이 볼을 떠듬었다가 홈으로 공이 옵니다. 2-3할루. 2-3할루 승부 이어집니다. 원앤투입니다. 뺏 끝에 금이 가는 소리입니다. 땅볼 끌어냈고 1루에 세 번째 아웃카운트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이렇게 결국 만루는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화 에이스의 8회 말이었습니다. 1승 1패 19경기 3.38의 평균자책점. 포수 자리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최재훈 선수입니다. 2루의 문현빈 선수의 모습. 3루 하주석 유격수 황영묵입니다. 점프 캐치 잡지 못합니다. 좌중간에 안타. 에레디아 선수의 첫 안타가 9회에 나옵니다. 최민창 대주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 볼이 뒤로 빠졌고 1루 주자가 2루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자 득점권. 풀카운트 높게 떠올랐습니다. 3루수 뒤쪽으로 유격수 따라 붙고 3루수가 잡겠다는 신호와 함께 아웃카운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원아웃입니다. 흘러져 나가는 여러 가지 구성을 담길 수 있죠. 자, 받아 때렸고 왼쪽에 또 한 번 떨어뜨립니다. 박지원의 타구가 2루 주자를 홈까지 불러드립니다. 오늘 경기의 지배자 박지환입니다. 야, 정말 잘 치네요. 자, 랜더스에 나타난 네. 샛별. 정말 잘 쳐요. 그냥 또 잘 받아치고. 정말 잘하네요. 자, 그 뒤에 땅볼 3루수 아웃카운트 두 번째를 처리해내고 있습니다. 툭 갖다 때립니다. 땅볼. 자, 나타났고 끌어냈고 1루. 1루에서 그러나 세이브입니다. 9번 타순에서 자, 끌어당겼고 오른쪽에 안타가 됩니다. 3루를 돌았고 홈으로 파고듭니다. 공도 홈으로 홈까지 들어옵니다. 박지환, 고명준, 정준재. 랜더스의 미래들은 랜더스의 오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볼이 뒤쪽으로 빠졌고 3루와 2루가 되고 있습니다. 끌어당겼습니다. 땅볼은 2루수 세 번째 아웃컨트입니다. 그러나 두 점을 더 멀어진 SSU 랜더스 9대1의 8점의 거리가 됐습니다.
경기 마침표를 찍기에 올라옵니다. 3.0의 평균 자책 16세이브입니다. 자, 풀카운트에서 높게 볼넷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사주자는 1루. 자, 3구째 바운드 땅볼이 됩니다. 유격수 볼을 떨어뜨리면서 2루와 1루가 되고 있습니다. 자, 원투에서 때렸고 땅볼 백핸드 끊어냈고 던지는데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오, 경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야, 묘한 타구가 다시 나옵니다. 보시면 토스할 때 그냥 팔을 쭉 뻗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손목이 살짝 들어갔어요. 들어올렸습니다. 높게 떠 오른 타구 천천히 움직입니다. 왼쪽으로 가면서 아웃카운트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9대1의 스코어로 경기 끝. 랜더스의 미래들이 랜더스의 오늘을 만들면서 랜더스가 위닝 시리즈를 확보합니다.